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욕사후에서 남한 로또 원정대 막내 만철 역할을 맡은 곽동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곽동현 배우님은 옷이 좀 덥진 않으시고요. 아, 아직까지 괜찮아요. 괜찮, 아직까지 예, 괜찮아. 다행입니다. 예, 예. 자, 우리 김희로 배웠어. 예, 아이돌 포즈 한번 가볼까요? 자, 엔딩 포즈 느낌. 어디로 합니까? 네, 정면입니다. 네. 아, 이거예요. 아이돌 버전. 좋아 좋아. 예. 우리 감독님 인상이 너무. 우리 감독님. 떠오르는 것을 혼자 다 처먹었다 발광하는 도둑놈 심보로 고쳐주러 나와서. 아, 이거 내 생각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러니까 결국에 그 땀 흘리는 건 전데. 맞지 맞지. 맞네. 네,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지 못. 가장 많은 구슬땀은 제가 흘리는. 그럼 그럼. 직접.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대하시면. 한 몇 프로 정도 그러면? 냉정하게. 진짜 저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서 그 돈을 제가 수령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남한, 반 정도는 일단 그러니까 남한 북한 몇 퍼센트 혼자? 네, 왜? 나보다 더해. 반 정도 일단 그러니까 원래 질문은 남... 더 반? 억울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또 뭘 말해? 지분율은요 8월에 개발 예, 효과가 좋아요. 자, 많이 맞추시는 팀 차라리 그냥 이번에는 입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잘생겨서 심장이 아프대요. 아이고 네. 와, 잘생긴 배우들 잔뜩 나오네. 역시나 진짜 겨울이냐고 지금 전혀 진짜요? 지금 딱 좋아. 정말요? 네. 제가 지금 반팔인데 겨드랑이 네, 소양인이어서 아 그래요? 네. 소양이까지 나왔으면 할 말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촛불라는 대중적인 소재가 아무래도 친숙할 것 같고요. 대본을 받고 지하철에서 처음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역기 위해서 다 일심동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게 정말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고 마음 주고 싶어하는 20대 초반의 철없는 애죠. 야, 북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말투라든가 좀 신경을 좀 많이 뭐 영화는 재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좀 늦었어. 자, 하나 류승수 선배님 정답. 네, 툭 해야 돼요. 툭. 자, 빨리. 유나 누나. 누나. 예, 정답. 다 맞췄다고 한다면 감독님 차례 안소희님이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되네요. 근데 원래 설 지독하시다. 이렇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작기 영상을 보니 짝이 나요. 아, 그 이제 형이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구렁이. 봅시다.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혹시 뭐 웃음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게 독백. 공연이었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풀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주시겠어요? 명장면이요? 구렁이 말고. 영화의 명장면이 아니면 네. 영화예요. 밖에 영화의 명장면. 네. 저는 단연 그 저희 영화를 보면서 딱 한 장면이 나왔을 때 아, 우리 영화 이런 영화구나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장면이 경표 형이 이제 로또를 획득하고 예.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웃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예고 영상이 순간 아, 이 영화는 이런 영화구나. 마음이 확 놓이는 겁니다. 예. 야,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이거를? 어떻게 알았어? 알지. 눈만 보면. 로또. 군사 분계선. 와, 정답. 아, 이거 유지. 자, 두 번째. 아, 너무 잘한다. 이거 이렇게 성공해. 성공 잘합니다. 시작. 아니, 좀 어려워. 어머, 연기를 이렇게 잘하니까. 연금 복권? 로또. 야, 로또가 어떻게? 로또 1등 당첨? 천호? 자. 당첨 맞습니다. 당첨입니다. 네, 당첨입니다. 자, 오, 야, 우리 감독님 좋아. 롤린. 야, 지금 패스도 하나 없고 자 순항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경표 씨 병장. 말년병장. 정답. 아니 이렇게 잘했어. 내가 봤지. 빨리 준비해 주세요. 야, 우리 김민호 배우님 진짜 이거 이거 어렵다. 진짜 어려워. 야, 이거 근데 뭐 다 연결이 돼 있죠. 연관이 있고. 정치지도원 아닌 것 같은데. 자, 아,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예. 로또가 넘어갔어? 로또가 넘어갔어? 그래. 화살이 용호? 어? 재승희? 누구야? 누구 거야? 정 거야? 정치더원?
야 이거 로또 자 어려우면 패스할까요? 네, 로또 패스합니다. 아, 넘어갑니까 그럼 저? 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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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요. 너무 어려웠어. 네, 네 맞아요. 예, 감독님께 설명 주시고요. 맞춰도 돼요? 맞춰! 안 돼 저 경표 큰일 났네. 이거 못 맞춰? 경표? 패스. 네, 패스가요. 뭐였어요? 축산학과입니다. 이거 맞추는 거야. 야 이거 어렵다. 와 어떻게 맞지? 어? 잘 브로커! 아니 그 아 이제 끝. 박수 건달. 자 15초 박수. 요거 인정 안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 네, 자 하세요. 끝났네. 자 1초 끝났어. 담았어. 아 나이스. 아 좋아. 아 지금 우린 문제가 없었어요?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담았어. 오케이. 그리고 하자. 자 야, 지금 출연료 두 배 챙겨드려야 돼. 자 갈게요. 자 우리 민호 배우님부터 출발합니다. 자 3분 시작합니다. 어렵다. 못 맞추지. 어려워. 이제 못 맞추지. 어렵구나. 응? 이게 뭔데? 뭐야? 면치기. 안에 네 글자잖아. 네 글자. 해컵라면. 면치기 아니고. 자 하나로 끝난다. 한 명 끝나. 자 북한의. 아니 다른 설명 없어? 다른 설명. 야 이거 지금 3분 해먹게 북한. 생겼네. 북한. 북. 예. 북한 대표 음식이죠. 아 평양냉면 정답. 자 정답입니다. 예. 내기 어렵기는. 야 어렵기는. 야 내기하니까 더 힘들다. 더 헷갈려. 와 여기 북한 팀이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렵다. 북한 팀이 어려워. 야 문제가 어렵네. 아, 이거 어렵네. 저 게임도 못하네.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해봐. 근데 북한 팀에 맞는 이 예, 단어들로만 저희가 만든 거예요? 영화 제스처. 어? 오. 전화기 받았다. 예? 모른다. 자 이거는 무전기? 번호 이게 줄임말입니다. 아 그 영화에 나온 그건가? 그렇죠. 자 한국말 공부하잖아요. 아, 예, 남한말 아, 공부하잖아요. 기상 연락막이에요. 죽는 기야. 다 죽는 기야. 자 1분 나갔어요. 1분 지나갔어요. 건달 번줌이었나 보다. 우리 영화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회원님은 뭔지 모르겠는데. 건달 번줌이었습니다. 감독님. 나야 나? 나? 아니야. 내가 한 문제도 못 맞춘다. 자 평양냉면 하나 맞췄어요 지금. 막대커피. 정답. 아 근데 진짜 너무 어렵다. 나야지 감독님이 3분이니까. 우리는 북한은 하나가 2점짜리잖아요. 이거 북한 무시하는 거야? 북한은 멧돼지! 정답! 소리 내시면 안 돼. 이 정도는 근데 시작해. 예예 봐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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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씨 남매. 그렇지 정답. 정답. 아, 예. 자 1분 15초 남았네요. 어떻게 지뢰. 빨라지고 있어. 가자. 이것은 이렇게 한데. 아 말하면 안 돼. 감독님 이번에 힘들 것 같은데. 자 이거 갑자기 어버치기. 김광철 어버치기.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단어가 어려워. 이게 세 글자인데 이거 어렵네. 패스갑니다. 패스갑니다. 이거 패스야. 호신술. 예, 호신술. 호신술. 호신술이었어요. 예. 호신술. 야, 이거를 감독이 감독 할 수 있어. 북한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한번, 하나당 5점짜리잖아. 북한 오? 어? 야, 뭐를 캐나 봐. 뭘 캐네. 당장. 자. 세 글자? 땡땡땡 북한에만 있는 거 탕광촌 어? 응. 탕광 10초 남았어 아우디? 정답! 오! 자 시간 5초 빨리 얼마 남았습니다 대남 핵공격 정답! 대남 해커 대남 해커 마지막이 뭐야? 야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뭐 춤추면서 피아노 치는 사람인데 이분 10% 또 가져갑니다 대단해 1%는 32%로 해야죠. 너무 한만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우리 이희경 배우님이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동 받았습니다. 나 감독님 확률이 이게 대박이다. 어떤 저도 이 말이 우리 동현 배우님 해야지. 4월이도 아니고 8월에 개봉이잖아. 그렇죠. 24나 8 뽑으면 돼 네가. 아 끝나. 그러니까 못 뽑으면 정말 이상해지는 거지. 아니야. 뭔데 그게? 아 괜찮아. 개봉 우리 동현 배우님이 이거를 놓으면 끝났다. 설마. 설마. 그러다가 8이나 24 나왔다. 설마. 설마. 야, 설마. 설마. 와, 미쳤다. 뭐야? 36이요. 와!
어, 완전 미쳤다. 와, 완전 미쳤다. 너 차례에서 미쳤다. 여기 36이 나온다고? 36이라서 마이너스 3으로 올라가요. 와. 오,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8월에 예, 다시 해야 돼요. 오케이, 똑같이. 그래, 8월에 네. 자, 좋습니다. 야, 완전 재밌겠다. 자, 우리 북한 팀은 과연 64로 뽑 37 뭐지? 37? 37? 아니, 빨리 빨리. 더하면 10이야. 와! 와~ 더하면 10이야. 와! 말도 안 돼. 와우, 와우. 완전 맞췄어. 자, 37점. 100%야. 그렇죠. 와, 미쳤다. 야. 아예 말이 안 돼. 조금 힘들고. 네, 단체샷으로. 단체샷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지분율은 높지만 분위기만. 예, 갈게요. 단체샷, 기다려. 감독님 지금 하트 정비 보고 계세요. 예, 하트 포즈. 저기입니다. 그래, 우리 자, 이거요, 갈게요. 근데 느낌이 쇼핑몰 그냥 옷 그거 하는 모델 같아. 홈쇼핑. 네, 그렇습니다. 오늘 4종 49,900원에 맛 들어가세요. 자, 많은 분들 지금 전화 주문 세도하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아우, 하트 나오네요. 감독님 네. 하트. 감독님 하트 해주세요. 감독님 하트 집게. 조금만 사랑해. 어, 사랑스러워. 사랑 잡아주겠어? 네. 사랑을 잡아주겠어? 꼬집어주겠어. 자, 널 꼬집어줄 테야. 야, 우리 감독님 예. 무대 찢었다. 다들 예매하세요. 음문서 최고. 8월 24일 여러분 찾아봤습니다. 645 대개봉. 야! 야! 논리 논리 논리. 좋습니다. 논리 논리 논리.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 대원님. 뭐가 돼? 진짜 왜 그러는데? 아니 내가 귀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왼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몇 날 며칠 공나다 내가 정말 큰 맘 먹고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 내가 평소에 이런 말 하든 너 계속 이럴 거면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몰라 몰라 나는 절대로 몰라 화가 났는지 터져 나오는 웃음을 후 참고 있는 건지 전화기를 어깨로 귀에다가 누른 채로 딴짓하는지 졸려 죽겠는데 마지못해 전화기를 한 뺨에다가 얹어놓기만 하고 꾸벅꾸벅